건주님 분들. 오늘은 오래된 불교사찰 하나인 중에 백담사입니다. 옮겨보세요. 와,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도 어제보다 분명히 날아서 다른 모습이, 강원도 모습이도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백담사에 와서 여기 네. 많이 쌓여있어서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사진이 너무 안 나와서 눈으로만 즐길 수 있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이쁘고 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평양에 있는 석조들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좀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 사찰은 좀 색깔이 좀 갈색이고 차분한 느낌이었다면 한국 사찰은 이렇게 색깔이 좀 화려하고 예쁘고 그리고 산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좀 풍경도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단해요. 왜냐면 그 스페인에서 그런 그 장소가 없어서 그 마음이 그 돌린다. 대만에서도 자주 절에 가요. 조금 달라요. 네, 한국의 불교랑 조금 달라요. 이렇게 산에 이렇게 큰 절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그 있는 고향에 있는 이런 가을 계절 없는데 여기는 너무 색깔도 예쁘고 되게 좋았어요.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사람들이랑 오히려 친해질 기회가 되는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도 되게 특별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특별하네요. VIP 게스트. 번역 아카데미 위에. 오역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번역 사업을 하시는 것 중에 이제 15분 있다고 하면은 많이 씹어봤으면 좋겠다. 씹는다는 표현은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읽다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읽어보고 그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번역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명상과 선의 공통점은요,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상할 때 좌선이라고 하고 앉아서 많이 하잖아요. 이 명상과 선의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앉아서 하고 생각을 줄이라고 합니다. 명상이라는 것을 한다, 선을 한다는 것을 할 때 왜 해야 되나를 이유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사후에 뭔가의 영원한 행복을 원하는 것이 그 명상의 목적, 해탈의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행복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화두를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친 말고 무슨 그 중에 많이 하는 중? 명상을 좋아하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좋아하는 꿈을 꿔요. 그렇죠? 명상도 내가 생각을 지우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는 꿈속에서도 편안하게 있어요. 꿈속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도 그걸 이어받아서 하면 하루가 좀 편안하게 가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왜 좋구나 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느낀 데까지 시간이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 익숙해지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가 않아요. 불교를 공부하실 때 주로 한국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 공부할 때도 있고요? 그런 거 좀 궁금해요. 한국과 가장 많이 자매결을 맺은 거는 대만의 불광센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얼마든지 교환학생처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요. 한국 불교는 북방 불교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 맥으로 유학을 많이 가시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그 선택은 자유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스님 발표 잘 들었고 그 명상대에 많이 배워서 직접으로 정원을 많이 받아서 네, 완전 좋은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그 부교 잘 음식 먹으려고 가는 중이고 처음이어서 네, 어떤 맛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완전 건강 위에 좋은 음식이고 고기 안 들어가고 밥이랑 두부, 잡채, 채소, 가지? 네. 가지고 전까지 우리 원래 여기 오면 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부탁으로 우리 번역 학생분들한테 무료로 해줘서 네, 완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주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오늘 고기 없는 네, 음식을 먹어서 너무 행복해요. 뭐 고기 요리만 할 줄 아니까 이런 같은 맛있는 야채 요리법 잘 몰라서 이렇게 뭐 이제 집에 가서 도전도 해보고. 식사도 했고 이제 강릉에 유명한 선교장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너무 재밌었고 이제 아까 건너던 다리에다 같이 버스로 타러 가는 중이에요. 선교장에서 만나요. 안녕. 저희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한복 체험이 할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나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투어 받을 것 같아요. 경포의 호수. 그까지 연결이 호수였어요, 이 앞이요. 네 집 앞에 호수가 큰 게 있으면 건너 쪽으로 건너가야 되잖아, 그죠? 이 앞에서 배를 띄웠다고 해서 배다리지. 그게 한문으로 선교장이다. 123칸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집입니다. 예, 그 소식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항상 저 사당에 신이 계신다고, 조상신은 살아서 계신다고 생각해서. 네, 저희는 그 한복 형이 하러 왔는데 일단은 들어가야 돼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걸려 들어갈까? 아 그래? 네. 오케이. 그러면 비스타치오 걸로 할까? 위에는 뭐 올릴까? 그치 나도 보라색? 어 보라색? 보라색 연다 같이 어떤 거? 가장 긴 거? 글쎄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조심하세요. 저희는 이제 한복 이렇게 예쁘게 입었고 남자 한 명밖에 없는데 너무 멋있게 입었어요. 잘생겼죠? 여기서 너무 잘생겼어. 응? 여기 건주님 분들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왕자님. 왕자님 어디 있어요? 아, 오 나비도 와 나비까지. 나비? 아, 그게 나비죠? 그 몰랐어? 항상 고르면서 놀란. 아. 이번에 색깔도 예뻐서. 그쵸, 너무 잘 어울려. 네, 한복 배홈이 처음이죠. 네, 어땠어요? 너무 한복이 너무 예뻐. 그쵸. 근데 너무. 아 맞아요. 완전 예쁜 느낌 받았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를 상상은 못했는데요.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더구나 더 놀란 것은 아까 여러분들께서 그 문화 해설을 들으시는데 한국말로 다 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르간이 설치가 되어서 라이브로 오르간 연주회를 들을 수 있는 곳도 여기 선교장 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자연 시간에 여기서 강릉에서 그 강릉 커피 거리 다니면서 커피 마시고 저녁을 더 먹고 이렇게 자연 시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봐요.